제가 닭도리탕을 또 준비하고 있어요. 워낙 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일부러 땀을 내서 먹고 죽은 지신 때깔도 좋다고 배가 터지게 먹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줄리아도 역시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자, 밀가루를 이렇게 이제 해서 제가 이렇게 이 영상을 찍으면서 우리 줄리아가 지금 카메라를 잡고 있는데 이 모습을 또 봐야지 자기가 할수 있다고 오늘 이 영상 찍기로 아주 작정을 하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막 격식 차리고 이러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하던 그냥 그대로 식으로 예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쫙 하고 여기다 저는 계란 두 개를 넣을 거예요. 두에 오백, 두에 오백 계란 두개 넣고 예 김치가 지금 거의 주가 됐죠? 김치가 거의 주가 됐습니다. 자, 계란도 이렇게 그냥 아무 데서나 뚝딱뚝딱, 예. 달리는 대로 계란 두개 넣고, 예. 요 계란 두 개의 껍질. 껍질은 저는 보통 저희 집 바깥 풍경 이렇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 저기가 있어요. 그 화분이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나중에 커피, 모카 커피 마시고 남은 그거에다가 이렇게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료. 예. 사료가 아니죠. 화분에 영양을 주는 걸로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요구르트 마신 이큰 통에다가 밖에다 놓고 꽉 차면은 갖다가 자 이제 썩기 시작합니다. 양파 반개 정도 쓸어 넣어요. 왜냐면은 아삭아삭하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 양파 반개 정도는 이거는 뭐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닙니다. 사실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살면서 고향 맛이라고 하죠. 옛날 이 정말 그래서 먹던 그 맛이 그리워가지고 그 맛이 그리워서 하다 보니까는 머리에서는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생각이 나지만은 이잘 사실 못하거든요. 요리는 그냥 대충 그냥 손맛으로 먹고 향수를 양념 삼아서 먹는 사람이 뭐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구하기도 어렵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로마 외곽이기 때문에 뭐 하나 사러 나가면은 왕복 한 150km 걸리거든요. 저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로마 중심지에 이 한국 이 식품점이 많기 때문에 고춧가루 첨가 그리고 양파 반 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한쪽에는 지금 불이 시작. 예. 자. 이 한쪽에서는 열심히 닭볶음탕이 이거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거를 잘 버무려서 예 김치전을 한번 맛있게 예 엉망이에요. 음식 하는 건 엉망인데 뭐 맛있으면 되는 거죠. 맛있으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맛을 평가하는 사람은 저희 남편하고 있을 때는 저 혼자고 제가 요리하고 제가 먹으니까는 뭐 저는 100% 만족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한국 음식을 또 엄청 좋아해서 올 때마다 제가 해주는데 바쁠 때는 안 해줘요. 바쁠 때는 안 해주고 제가 할수 있을 때만 저는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건 저는 없어요. 제 일단 마음에서 나와야 되고 가끔가다 잴수 없을 때도 있죠. 제 딸이 아니니까 물론. 그럴 때는 그냥 뭐 라면 하나 땡그랑 올려놔요. 냄비에다가 올려놓으면은 너무너무 또 좋아해요. 그걸 갖고 저는 사실 삐쳐가지고 이렇게 해준 건데 라면을 또 좋아하니까 라면 하나만 줘도 그냥 잘 끓여 먹습니다. 이틀째 사실 온지 이틀 밤 지났는데, 저녁은 어제 그제 다 라면으로 지금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양심에 찔려서 오늘은 맛있는 거를 좀 해줘야 되겠다. 예.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지만은 또제 양심이 그렇지가 못해서 오늘은, 좀 맛있게 한번 해주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해서 좀 김치 많이 넣는 거 좋아하니까 김치 많이 넣고 양파 넣고 계란 넣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살살살살 이렇게 붙여놓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예 맛있어야 되는 거 맛있게 먹는 사람이 주인공이 맛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탈리아에 야채 뭐 고기 이런 식품들 있죠. 예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먹는 식재료는 사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 가서도 보고 이렇게 한국에 가서 슈퍼마켓도 가서 그러면은 그리고 요즘에 또 지금 뭐 계란이 뭐한 판에 뭐 6,000원이다, 7,000원이다, 8,000원이다. 뭐 파가 뭐한 단에 뭐 6,000원이다, 7,000원. 지금 오늘 설인데
한국에서 지금 이 가장 또 이 음식 준비 많이 회사상에 올리려고 음식 준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또 지금 이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먹는 이 계란이나 이 파 가격을 보면은 놀라만 하죠. 아, 그래서 저는 그거 생각하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도마도 소스 파스타 하려고 사놓은 이런 도마도 소스 이런 거면은 슈퍼에 가면은 사실 1유로 비싸야 2유로 안짝이에요. 싼 거는 60센트, 70센트 우리나라 돈은 1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예, 깡통 같은 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원형에 깡통에 들어있는 포마도로를 산, 도마도를 산다면 그럼 여기가 꼭 되면 되거든요. 근데 꾹꾹꾹 누르면 돼요. 꾹꾹꾹 눌러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열심히 또 닭볶음탕이 일단은 잘 이거 하고 있는지 양념을 또 한번 봐야죠. 양념을 자 우리 줄리아 양념 맛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탈리아인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조금 과장된 그 언어를 많이 써요. 살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됐는데 예. 뭐 어쩔 수 없죠. 수페르 부어노 너무너무 맛있다라는 뜻이니까 뭐 들어서 나쁠 건 없죠. 그래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이제 향이 또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향을 이거 넣을 수도 없는데 센티 오도레야 뭐 베로? 베로 에이, 이 김치가 엄청 신김치예요. 저 신김치 한 달 넘... 자 오케이 너 앙코라 너 그랬어 도포 아 도포 도포 지라토 도포 지라토 vediamo sotto cotto o non cotto vedi un po' vediamo ancora poco lasciare ancora poi ogni tanto gira giusto così ogni tanto così benissimo così aspetta ok perché quando questo sotto cuocere bene poi si può fare dietro già 한번 뒤집어 보는 거를 한번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됐는지. 뭐 스페리아마 아무래. 보이지라 아래. Adesso. Sì, piano. Ti ricordi? Sì. Na. Vado. Sì. Aiuto. Uno. Da, bene, guardare qua meglio, sì. La faccio qua. Sì, uno, due, tre. Via! 여러분 성공했어요. 와, 브라비스. Poi adesso 예, 눌러야 되겠죠. 예, schiacciare. No, con le mani tutto così più forte. Non due dita, tre, quattro anche va bene. Più forte, sì.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예, 하나를 가르쳐 주니까 지금 예, 앞으로 이제 오면은 무조건 줄리아한테 김치전을 시켜야 되겠어요. Quando vieni tu, prossima volta devi fare tu da sola. Capito? Lascia un pochino. Non, secondo me, rotondo non importa. Importante è. No. Però fai rotonda ancora più buono, no? Però non importa. Non importa. 성공했어요. Viva Giulia! 예, 어찌됐든 한 번 더 던지는 걸 보고, 예, 나중에 오면은 잘 하겠죠. Viva! Questo vorrei fare quando tu giri, no? Vorrei fare proprio questo, vorrei mettere pagina davanti. Ah, ok. Hai capito? Quindi più importante. Aspetta, adesso girato, no? Più o meno. Vediamo. Sì, perché amore, più schiacciare meglio è, perché schiacciando perché dopo... Con due mani forte. C'è sciglio, c'è sciglio, agli aggiungo un grande. 예. 한쪽에서 또 열심히 다음 작품을 잘하겠다고 지금 의기가 충전해가지고 지금 일을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심히 지금 김치 반죽을 이 김치전 반죽을 지 흔들고 있어요 지금. 얼굴도 많이 벌개졌어요. 김치전 씨 브라마 김치전 배로 뚜싸야 마사크를 한다고 했어. 김치전 하기 전에 이 김치 이 반죽부터 지금 죽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열심히 하는 모습은 참 대견한 거죠. 예. 뭐야 adesso schiacciare con due tre dita anche breve va bene.
아주 열심히 배운 대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예. 예, 워낙 길어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찍어야 돼요. 1m 거의 70, 1m 70? 그래. 1m 73이래. 지금 슬리퍼 신어서 그러는데, 조금 굽 있는 것이 그러면은, 예. 저의 뭐 거의 배라고 할 수 있죠. 예, 열심히 지금, 꽉꽉 눌면, 스키아차레, 스키아차레, 뚜또 같이. 빌란차 베네 뚜또 뚜텔레 빠르떼 호시 파실레 도포 코뚜라 hai capito? 코뚜라 giusto? sì lascialo lì già già va bene già bravissima va bene? No sì? così già meglio sì. Allora, quando vai a Brescia può fare? Kimchi jjon, brava. Lo preparo dei miei amici italiani bresciani. E loro piacciono roba coreana? Ah, le mie amiche da morire. Piatti? Non hanno mai assaggiati, ma lo so che gli piace. Sì. Allora fallo assaggiare. Sì. Così. Piatti coreani, nuova esperienza. Sì. Nuova esperienza in Italia per i piatti coreani. A Brescia non c'è tanto ristorante coreano. Milano sì, Brescia no. Milano ce n'è tanti ristoranti pure coreani. Tanti? Io sono andata a uno. Come si chiama? Non lo so, è vicino a City Life. Dove sta, Giona? Garibaldi. Milano Garibaldi. Dopo troviamo su Google. Ok, vedi un pochino. Andiamo. Che dici? Secondo me un minuto lascia e poi facciamo girare. Il giro. Poi ogni tanto muovere. Perché? Muovere. Così perché olio sotto c'è, così più croccante. Già, kimchi jjon 뒤집어 봐요. 지라레 김치전? 지라레? 네. 자, 우노, 두에, 트레, 두에 메조, 트레! 예. 조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이 정도는, 와, 완벽하다고 할 수 있죠. 잘, 예, 치즈도 망가졌지만은, no, 아무래도, tu sei italiana. Quindi, già, è prima volta, già, fai bene, amore. Schiacciare ancora. 오늘도 여러분 저희 로마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줄리아 인사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 일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